네, 샬롬. 네, 오늘 칼고 있습니다. 기름 튈까 봐 이렇게 뚜껑을 냄비 뚜껑을 덮어서 굽고 있습니다. 열어볼게요. 네, 밥도 해야 되고. 화면 이상한 거다 비춰졌네요. 네. 현우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현우가 아직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이렇게 칼치구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불을 켜서 불을 조금 줄였네요. 네, 칼치구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래 잔잔한 것까지 다 넣어주셨네요. 네, 보통 이런 거 버릴 텐데 이렇게 넣어주셔서 알뜰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꼬랑지까지 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가 홈플러스인지, 홈플러스에서 왔는 것 같네요. 용호가 구웠을 때는 안 달구고, 또 기름도 많이 해서 다 벗겨졌는데, 오늘은 좀잘 되었네요. 네, 여기서 칼치에서 물이 나오는데, 기름을 용호가 많이 붓고, 또 예열도 안돼 있는데, 부으니까, 그때는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, 지금은 잘 구워졌네요. 네, 이렇게 한 팩이 왔습니다. 아니, 두 팩이 왔습니다. 이렇게 당겨져서 두 팩이 왔는데, 다섯 마리라고 합니다. 14,000원 돼 있는데, 항상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용호가 주문해서 받고 있는데, 다섯 마리에 두 팩이 이렇게 왔는데, 한 팩은 벌써 다 먹었네요. 그리고 어제부터 현우는 먹고 있는 오렌지입니다. 까만 딱지여서 푸어스펙이라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용호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수입해서 중간 유통 없이 다 전국에 팔고 있어서 더 싱싱한 것 같다고 용호가 말하네요. 네, 퓨어스펙 검은 라벨입니다. 네, 밥이 이것밖에 없어서 또 밥을 한치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어제부터 계속 잘 먹고 있는 소고기인데 현우는 맛이 없다고 안 먹고 있네요. 빛깔은 이렇지만 맛은 좋습니다. 네, 보여드릴게요. 국자를 한번 저어볼게요. 네, 물이 줄어들어서 물을 좀더 부어야 되겠습니다. 감자가 너무 좋다고 감자도 넣고 또 오늘 해놓은 좋아 맛있게 먹으라고 고추도 좀 넣었습니다. 네, 소국 콩가루에 무쳐서 된장 풀어서 이렇게 맛있게 끓였습니다. 네, 칼치 조림에 넣은 거는 이거 포도씨유를 사용했습니다. 예, 지금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. 네, 물로 한번 세척한 뒤에 이런 키친타올에 물기를 닦아내고 또 냄비 뚜껑 덮어서 익히면 다른 곳에 안 튀고 합니다. 네, 어머니께서 신문지를 오려서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저도 후라이팬에 구울 때 신문지를 덮다가 불이 붙어서 그때 라떼 전도사님 방송 들으면서 뭘 굽다가 좀 태워서 불이 붙어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뒤부터는 냄비 뚜껑으로 덮어서 익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곳에도 안 튀고 기름이 안 튀고 또 후드 청소할 때도 편한 것 같습니다. 후드가 더럽네요. 네, 이렇게 냄비 뚜껑으로 덮어서 불을 좀 크게 할게요. 네, 오늘 찬양도 잘하고 뒤에 빨래도 보이네요. 네, 오늘 찬양도 잘하고 입술은 더 발랐는데 찬양도 잘하고 또 그래서 간식으로 이렇게 김밥을 받았는데 받은 김밥입니다. 네, 교회에서도 김밥을 받았는데 또 현우도 이렇게 꼬마 김밥을 받았는데 현우는 김밥은 안 좋아해서 이렇게 남겼네요. 네, 교회 찬양 때 간식으로 이렇게
정성떡집에 약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한개더 가져가도 돼요 해서 이걸 하나 더 받았습니다. 네, 갑주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우 오늘 김밥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또 아침에 보여드린 호시가 그대로 있네요. 이 뒤에 있는 거는 호두통인데 요모가 항상 이런 통에 담아놓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뚜껑에 짜자. 네, 호두통이 있어서 이렇게 호두를 담아서 영호가 간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밀폐용기에 담아놓으면 산패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교회에서 받은 맛있는 중고등부에서 나온 김밥도 먹고 천안대에서 또 받은 간식, 얍밥도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네, 한번 볼게요. 네, 저는 레몬즙은 안 뿌리는데 다른 분들은 생선구이 할때 레몬즙도 뿌린다고 하네요. 그러는 비린내도 제가 된다고 합니다. 너무 피웠네요. 와, 잘 익은 것 같습니다. 네, 꼬랑지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알뜰하게 배송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잘 구워졌네요. 용호가 구웠을 때는 많이 잘안 재워진 구웠을 때는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오늘은 잘 구워졌네요. 네. 칼치구이였습니다. 지금까지 칼치구이였습니다. 오랜만에 용우가 칼치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용우가 다섯 마리 주문해서 찍혀있기는 14,000원이라고 되어있네요. 네, 찍혀있기는 14,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, 네, 14,000원 해동 다섯 마리가 왔습니다.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있네요. 네, 14,000원에 잘 먹겠습니다. 네, 밥도 다시 해서 잡곡밥으로 해서 먹겠습니다. 모든 분들도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하트 감사합니다. 오늘 새로 산 블라우스도 있고 목걸이도 이렇게 예쁘게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예쁘게 전환도 잘했습니다.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하트 샬롬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